근데 왜 나는 이혼을 하고 형은 이혼을 안 했지? 그러게. 근데 왜 나는 이혼을 하고 형은 이혼을 안 했지? 그러게.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아, 그럼 형님 지금 위태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어. 뭐 사업하다 잘 안 돼가지고.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뭐 방법 같은 거 없어요? 뭐 이렇게 좀.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뭐 방법 같은 거 없어요? 아니 그리고 일단 늦게 들어가니까 나는 항상 늦게 애엄마도 잠이 또 그리고 또 약간 취해서 들어가잖아. 그렇죠. 항상 취해서 들어가고 애엄마 잠이 굉장히 늦게 들어가고 술 취해서 들어가면 네. 상당한 이혼 사유 아닌가. 그것도 굉장히 그래서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이밀 시간을 주지 않는다. 그렇지 그렇지.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어떨 때는 막 새벽에 들어가고 막 이미 새벽에 신청이 돼 있을 수도 있어. 이미 신청이 돼 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자 다음 질문이요. 사채까지 써서 7억 원의 빚을 진 적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사채까지 써서 7억 원의 빚을 진 적이 있어요. 사채까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그건 뭐 다 이렇게 야간 흡수하고 행사하고 걸어서 몸을 뛰었지. 아 그러니까는 기가 안 죽는구나. 그렇지.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사실 근데 미안하지. 왜냐면 생활비를 내가 못 주니까. 그렇죠. 그런 거. 생활비를 안 줬어요? 그런 거. 생활비를 안 줬어요? 애엄마가 많이 버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. 그렇다. 이혼 사유가 확실했는데. 이혼 사유가 확실한데 이거 형이 어떻게 보면 7억에 사채까지 쓰면 거의 이혼이에요. 사실. 아, 그리고 생활비를 안 줬대잖아. 그렇지. 넌 자 애엄마 친정에서 왔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헤어졌다 보니까 지금 사시는 형님이.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. 이건 되게 멋있네. 본인이 진 빚은 아내 손을 빌리지 않고 10년 동안 반모대면 행사를 뛰어 당연하지. 다니면서 그건, 갚았다. 그거는 손을 빌 그건 누구나 난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긴데 자기가 진 빚을 갚은 거고 그렇지. 생활비를 안 줬대. 근데 이제 생활비 떠나서 생활비 진짜 그래. 내가 그럼 형한테 이걸 물어볼게. 빚이 30억일 때도 회식비를 그냥 쏘셨대. 30억은 아니고 몇 억이 있었지. 뭐하는 사람이야? 예. 뭐하는 사람이야? 형님 뭐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 형님. 아니, 빚이 7억 있으나 그러니까, 그거잖아. 그렇지 7억이었는데 그때 뭐 와전됐는데 7억인데 우리 그때는 폭소클럽이라고 그래, 폭소클럽 회식하는데 회식하는데 나하고 그다음에 그래. 안나기 형 말고는 다 후배들이야. 그래. 한 번 회식하면 맥주를 먹어도 50만 원이야. 그래, 맞아. 맥주 한 잔씩만 먹어도 사람이 아니지. 근데 그걸 후배들한테 어떻게 내라 그래. 그럼 이제 선후배가 거의 100만 원 나와요. 50만 원이 아니라. 근데 그러면 이제 양나경 형이 한번 사고 내가 한번 사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전주에 내가 샀는데 양나경 형이 잔 거지. 잘 한 번 주 내야 거야.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자는 거지. 그래서 지난주는 형이 냈는데 또 낼 거야. 괜찮아. 무대가 되면 어때. 형 빚 7억이나 해줘. 빚이 7억이나 7억 50만 원이나 뭐가 차이나? 빚이 7억이나 7억 50만 원이나 뭐가 차이나? 차이가 없지 그거는. 유명한 말이지. 아 맞다 그거는 별 차이 없구나. 맞다. 다 같이 막 웃으면서 박수 치고 봉원 형이 됐어요. 그렇지. 아, 그래서 그거 줄여가지고 지금 양나경 형이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. 이거 많나?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이게 또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취미 중독이 있으세요. 아 취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운동 이런 걸 좋아해요. 네, 야구, 등산, 게임, 골프 등 수천만 원짜리 등산 장비 구입. 아 그런 게 아파 그런 게. 이제 한때 저 이제 허리 수술하기 전에는 내가 이제 등산 산악회 또 회장이기 때문에 네.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에서 한 50개는 다. 그렇지. 등산 장비가...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신발만 신고 그냥 스틱만 있으면 된다는데 등산복도 다 이 명품이 장비 있어요. 네. 명품이 장비 있어요. 네. 우리 등산하는 사람도 보니 또 옷을 입게 보고 아. 히말라야도 저 히말라야 갔다 트레킹까지 다 했고. 오 진짜요? 안나푸르나 베이스킵. 히말라야를 가잖아? 그런데 가는데 가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얘기하신다면서요 집에.
어, 히말라야를 아니 모든 히말라야를 히말라야 이사들한테 어, 나 내일 나 내일 히말라야 아니, 내일은 아니고 내일 모레 정도 아, 그래서 유선이랑 그게 제일 황당했대 제일 황당해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아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보내주 아니 보내준다는 게 무슨 내가 하는 건데 왜 보내주는 거야 아, 그런 갑자 내가 하는 건데 왜 보내주는 거야 아, 그런 갑 깜짝 놀란 마인드 그런 개념이다 허락을 받고 가는 사람이야 우와. 그리고 왜냐면 내 주의는 뭐냐면 그냥 그냥 가지 뭐하러 얘기해요? 그냥 통보잖아 아니 통보 얘기는 해줘야지 같이 생산 안 해야 되니까 어. 생산은 안 해야 되니까 어. 그걸 생각해봐 이미 그 스케줄은 두 달 전에 잡힌 거야 어, 근데 그걸 한 두 달 전부터 잔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왜 거길 가냐 그렇지 나이도 없는데 왜 거길 가냐 야 이 스케줄 아예 통보를 딱 이렇게, 이렇게 하고도 무사하시다고? 야 무사하다 왜? 야 나중에 아, 왜? 야 나중에 아, 기회가 되면 미선이 누나 한번 만나서 듣고 싶다. 그분을 모시고 싶은데. 아니 근데 형님 야구하다 다리를 부상하신 적? 어 그렇지 야구하다. 어, 어. 그럼 되게 좀 집에서 야구 여기 나 쇠가 이거 박혀 있잖아 여기. 여기. 아, 어후, 여기가 어, 여기 어, 이렇게 쇠 박혀 있고. 어, 지금 아니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집에 들어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바라는 딱 부러져 가지고. 보기를 바라는 어, 여기 쇠 박혔지 그다음에 여기 뒤에 등 뒤에 보면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또 쇠 박혔지. 아, 또 왜 그래? 어. 수영하다가 다이빙하다 여기 또 다이빙하다 여기에다가 여기 어. 여기 쇠 박혔지. 그다음 이빨에 쇠 박혔지. 터미네이터네. 그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공항 그냥 그래서 공항 지나가면 끝나요. 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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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
좋아해. 개그맨이 이게 문제야. 좋아해. 웃으면 웃으면 되니까 좋아해. 웃으면 되니까 좋아해. 사실 그래서 미선이한테 아니 그렇게 해서도 참아요?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? 아니 참은 게 아니라 물어봤는데 아니,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거야? 근데 미선이라고 한 얘기가 있어. 근데 미소연이라고 한 얘기가 있어. 뭐야 뭐야 또? 뭔데 뭐야? 이봉원은 뭐야? 이봉원은 한 방에 있다 그랬어. 뭐야? 이봉원은 한 방에 있다 그랬어. 아, 아니 그러면 그게 딱 진짜 한마디로 딱 와닿더라고. 아, 그럼 그래서 자기는 참고 산다. 함께 산다. 방이.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 미선이 누나가 봉원 형님의 매력을 꼽았는데 남자다움, 츤데레, 섹시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어 진짜? 어 그럼 요즘 사람들이 뭐 츤데레 이런 거 나는 사실 츤데레라는 거를 잘 몰라. 왜냐면 잘 매번 잘 못 해주니까 가끔 어쩌다 한번 해준 건데 그게 좋다 그러더라. 나 그럼 더 좋지 나야 사실. 어쩌다 한번 해주는 건데 그걸 멋있다고 보면은 이게 내가 옆에서 형님을 봐도 이 츤데레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츤데레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츤데레여야 돼. 근데 형님이 진짜 츤데레인 것 같아. 츤데레 츤데레 봉데레미세요 봉데레. 아 그래? 봉자만 있는데 미선이 누나가 지금까지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매력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면 애 엄마는 그래 한때 좋아했던 오빠 한때 좋아했던 오빠 한때 좋아했던 오빠 이렇게 써놓고 자네 유튜브로 솔직해 뭐 어때? 아, 솔직해 뭐 어때? 봉훈이 형 스타일이 참 좋은 스타일.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. 아니 지금 그러니까, 오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네, 너무 웃기는 거지 맞아, 사실. 매력이 있어 형님. 매력 있어. 아니, 그러니까 매력 있으시네. 나랑 비슷해. 뭐라. 내가 보기에도 형이랑 좀 비슷해. 맞아 맞아. 형님. 비슷해. 근데 약간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이야. 자유의 아. 형님 같은 느낌이야. 근데 왜 형은 헤어졌고 형님은 안 헤어졌지? 왜 형은 헤어졌고 형님은 안 헤어졌지? 아니 그럼 씨. 그럼 있지 거기 뭐냐면. 아니야 이거 왜 헤어졌고 과, 냅둬 혹시 서로 인정하고 아이, 형이 대답도 하지 마세요 이 질문에 그래? 대답을 해야 될 이게 아, 이제 그래? 가치가 있는 질문이야 근데 사실 남자다움 츤데레 섹시함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사실 잘생겨야 이게 사실 잘생겨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긴 거를 그렇게 자유로운 애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형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? 그 정도 그냥 나? 더 이상은 뭐 그냥 어, 난 중 가운데는 끼겠다 가운데는 끼겠다 형도 가운데잖아 가운데는 봐봐 가운데는 끼겠다 빨리빨리 촬영하자 아니 그럼 형은 형 바로 밑에가 누구예요? 형 바로 밑에 어? 형 바로 밑에 내 바로 밑에? 네. 아우 너무 많아가지고 왜? 너무 많아가지고 형 바로 위에가 누구예요? 그냥 딱 끌지 말고 딱 얘기해 바로 내 어. 바로 위? 네, 네. 그걸 얘기해 말이야 너 너
되게 웃겨.